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도미니코 수도에 소속 홍이사야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우선 너무 감사하고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저는 지금 안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이랑 같이 왔는데 제가 이 미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강론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강론할 때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강론을 하곤 했었는데 그 원고를 쓰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이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강론하다 보면 혹시 종북사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한번 걸르라고 원고를 좀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좀 걸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강론이 짧아진다는 거. 예, 그래서 날씨도 지금 오늘 좀 쌀쌀한데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다다라서 하느님께서 이 고난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참된 평화와 정의와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강론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 5주간 수요일이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될 것이고 교회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예고된 기쁨과 부활을 준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이 자리는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겁고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지난해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목전에 두고 거룩한 성삼일 전례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비통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향해 가던 큰 유람선이 갑자기 침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가던 사람, 휴가를 보내기 위해 느긋한 마음으로 배에 올랐던 사람, 일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방문해야 했던 사람 등 47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함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배에 오른 승객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학여행 중이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또한 희생자들의 대부분도 그 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던 곳에서 멀리 벗어나 잠깐이나마 바다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아마 그들은 여행 전부터 설레임에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안산에 살고 있던 푸릇한 고교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의 기대를 안고 유람선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웃고 떠들고 장난치던 친구들의 대부분이 느닷없는 사고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선내 방송만 믿고 배 안에서 기다리다가 영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안산은 본의 아니게 신문과 방송을 채우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수도의 공동체도 그곳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지난 한 해 이 한국 땅에서 가장 깊고 긴 슬픔을 지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곳에 살면서 어쩌면 저는 그들과 길에서,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한 번쯤 옷깃을 스치며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공간을 함께 오고 갔을 그들에게 저는 과연 누구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제게 같은 마을에 살며 어쩌다 옷깃이 스쳤을지도 모를 익명의 학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주교단이 정기 사도자 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주교단을 맞이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월호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황님께서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던지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와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이 질문은 지금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엄중한 문책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던 작년 4월 16일에 저희는 수도원에서 다음날 주님을 모실 순환감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죽음으로 참 부활을 알리실 그분의 마지막 무덤을 꽃과 초로 아름답게 장식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주님은 예쁘게 단장한 감실 대신에 저 진도의 팽목항 앞바다에 당신의 무덤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찬 바닷속에서 당신의 순환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성주간이 돌아올 것이고 교회는 또 본당마다 수도원마다 순환 감시를 마련하느라 분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께서 부활하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곱상한 감실에 계시다 꽃과 초와 향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 생명들이 17살의 꿈과 함께 가라앉아야만 했던 암흑의 바다에 함께 갇혀 계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제나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는 단순히 불행한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빚어온 삶의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분기점이자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그가 무슨 짓을 했건 나라의 위정자로 뽑아세우고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불의한 일, 부정직한 일에도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오늘날 이 땅의 끝없는 희생과 아픔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 땅의 그 누구라도 그러한 희생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함께 꿈꾸고 함께 갖고 가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면 세월호를 감실 삼아 찬 바다 속에서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희생된 분들의 영혼도 기쁘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세월호의 감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